오늘 제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1부부터 쭉 4부까지 해나갑니다. 我今天见证从一部到四部的话语。 예, 중간에는 점심 먹고는 이제 오늘부터 훈련국 시작되죠. 今天午餐结束之后，训练局的训练开始。 요렇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大家可以按照这样的形式参与。 제가 1부 때는 개인화에 대한 포인트를 마저 이야기해 볼게요. 一部的信息见证的核心是个人化。 여러분 개인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你们个人蒙到了多大的祝福。 2부 때는 현장화에 대해서. 二部见证的是现场化。 사실은 하나님이 뭐 다 가야 되겠지만은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这个部分呢其实全都很重要但牧会呢非常重要 거기서 이제 제자가 나오는 거죠. 因为在那里呢出现门徒。 3부 때. 这是三部。 포인트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这是它的关键。 여러분 점심 먹고 이제 훈련국 참여를 합니다. 大家午餐结束之后参与训练。 그럼 이제 전도화에 대해서. 那讲的是传道话。 그렇게 딱 답을 찾으면 됩니다. 大家只要找出这个答案即可。 제가 여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사역자도 같이 포함하겠죠. 我还会在这里呢讲给施工者正道。 오늘 헌당 헌신입니다. 今天是献堂献身礼拜。 교회화에 대해서. 是见证的是教会化。 세 가지 떨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我们会以这样的形式来讲完。 그 여러분이 뭐 많은 걸 찾지 말고요. 在这里大家不要找太多的内容。 여러분이 거기서 간단간단하게 이제 포인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要在这里呢找到简短的关键词。 자, 1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就是一部最重要的是什么？你们是谁？ 보통 지금 대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普遍大学生都认为 내가 어떤 사람 만날까? 我应该见什么样的人？ 그래서 뭐 내 배우자는 누굴까? 我要选择什么样的配偶？ 이렇게 자꾸 이제 생각을 해요. 总是会有这样的想法。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거를 질문하기 전에 다른 걸 먼저 질문해야 돼요. 其实大家有这样的疑问之前，首先要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까가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돼야 됩니다. 不是说我要见什么样的人，而是要首先知道我是什么样的人。 내가 누굴 만날까가 아닙니다. 不是我要见谁。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我要成为什么样的人呢？ 인간은 자기 욕망을 채워줄 사람을 찾습니다. 人们呢，为人呢，是为了满足自己的欲望去找人。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내 욕망을 채워줘야 돼. 男朋友呢，也要满足我的欲望。 여자친구도 내 욕망을 채워줘야 돼. 就是女朋友也要满足我的欲望。 부모는 자녀가 욕망을 채워줘야 돼. 父母呢，也希望儿女满足他的欲望。 아이는 부모가 욕망을 채워줘야 돼. 孩子也希望父母能来满足自己的欲望。 안 채워주면은 단절시킵니다. 如果没有满足，那就会断绝关系。 그래서 야고보 1장 4절에 보니까 시험 들었다. 야고보서 1장 4절里面说 受试探。 왜 시험 드냐? 为何受试探？ 자기 욕심에 이끌렸다. 因为呢受到自己贪欲的牵制。 그러니까 시험 든 사람 보면 딱 자기 중심입니다. 就是看到受试探的人呢，全都是以我为中心。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哦，我因着这个人受试探。 그건요 자기 욕심 때문에 든 거예요. 那是因为他自己的贪欲。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부터 정리해야 돼요. 首先你要整理出我是什么样的人。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이제 현장을 나가는 겁니다. 大家拿着这个呢要步入现场。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나가 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고 무너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不是去了现场倒塌，而是呢已经倒塌了去现场。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那我是什么样的人？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各位是福的根源。 이걸 딱 가지라니까요. 一定要持定。 자, 누가 근원적 복을 받았습니까? 那谁蒙到根源性祝福了呢？ 언약적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是蒙受应许性祝福的人。 여러분은 제일 먼저요 언약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大家首先呢要蒙受根源性的祝福。 여러분이 이걸 안 믿으면은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고통 줍니다. 如果大家不相信，就会直到大家相信为止会遭受痛苦。 대표적 축복을 받았어요. 蒙到了代表性的祝福。 이게 여러분 겁니다. 这是各位的。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내게 된 거예요. 就是亚伯拉罕相信耶稣之后蒙到这样祝福。 거기서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요. 在那里蒙到了根源性的祝福。 제가 교회를 갔어요. 我去了教会。 내가 거짓말을 너무 오래 들은 겁니다. 因为我听了太久的谎言。 무슨 거짓말인 줄 아세요? 那什么样的谎言呢？ 당대 예수 믿으면 죽도록 고생한다. 就是当代信耶稣会吃尽苦头。
당대 예수 믿으면 억수 힘들다. 어, 당대 상신 예수 真的好难. 나는 그걸 은혜로 딱 잡았어요. 我把那个指定了应许. 나는 억수로 고생했구나. 아, 我肯定会吃尽苦头. 나는 막 죽겠구나. 어, 我肯定是拼命要死掉. 근데 복음을 정말 들으니까요, 그 좀 거짓말이었어요. 可是当我领受福音，我明白那是骗人的. 나는 부름 받자마자 복의 근원이. 我蒙召的那一刻，我就是福的根源. 내가 너무 오래 그 말 들었다, 거짓말을. 可是我听了太久的那个谎言. 여러분 거짓말 듣지 마세요. 大家可不要听谎言.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살아갑니다. 得救的信者呢坐车. 이 땅에서 범죄하면은 그 범죄한 거 벌을 받는다 그럽니다. 据说在这地犯罪都会受到惩罚. 받지 않습니다. 不是的. 거짓말 속지 마세요. 不要被那些谎言欺骗. 그럼 죄를 지란 말이냐? 那难道是劝我们犯罪吗? 이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可不是这个意思.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就是当相信耶稣的那一刻，大家过去、现在、未来所有的罪都得赦免了. 그게 언약적 축복입니다. 那就是应许性的祝福. 언약이 내가 조금 잘하면 바뀌다가 내가 잘못하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应许性祝福不是说我做好了就有没有做好就没有了. 그래서 각인이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뭘 이야기했습니까? 为何神呼召亚伯拉罕就说了呢? 아무것도 안 물었습니다. 并没有说什么. 네가 여기 살았지? 你是不是活在这儿? 네가 우상숭배했지? 你崇拜偶像了. 이걸 말씀 안 했어요. 根本没有深究这些. 창세기 3장 15절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女人的后裔必伤蛇的头. 방주 속에 들어오면 산다. 只要进入方舟就会活. 하나님 여기서 불러낸 겁니다. 将我们从那里面呼召出来.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갈대아로서 불러낸 거예요. 神为了将这样惊人的祝福赐给我们，将我们从加勒底呼召出来. 여러분이 행동을 바르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不是大家端正行为就能得救. 이거는 믿는 순간에 얻은 겁니다. 是大家相信的那一刻就得到了. 행동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然后行为是其次. 그래서 생각 변화가 중요해요. 为此想法特别的重要. 행동 변화가 아닙니다. 不是呢行为的变化. 생각 변화입니다. 是想法的变化. 여러분의 각인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就是这个福音要进入到各位的刻印里面. 왜냐? 为何? 안 들어가면요 다른 게 뿌리 내립니다. 因为如果不刻印这些就会扎根其他的内容. 오래 살았던 이 불신앙이 뿌리를 짝 내리는 거예요. 长久以来的这个不信仰会完全扎根. 다시 말하면 뿌리 내리던 불신앙이 살살 오는 거예요. 再次重生就是扎根的不信仰会不断的凸显. 창세기 12장 1절 9절 봐보세요. 창세기 12장 1到 9절. 당장 기근이 왔습니다. 这样碰到了饥荒.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亚伯拉罕逐渐的迁徙到了南方. 남방이 어디입니까? 남방이 저 애굽으로 간 거예요. 就是埃及. 참 창세기 13장 1절 13절에 창세기 13장 1到 13절. 드디어 누굴 데리고 옵니까? 最终他又带回了谁? 조카를 데리고 옵니다. 他又把我侄子带来了. 왠지 아세요? 为何? 생각을 해본 겁니다. 他仔细思考. 내가 나이가 지금 90인데 我年纪都90多了. 애를 놓겠냐? 还能生孩子吗? 여기 이제 또는 간자 누굴 키워야 됩니까? 就是他想到这之后 조카를 키우는 겁니다. 就开始养育他的侄子. 자, 창세기 15장 1절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1到 2절. 오늘 본문 읽었죠, 그죠? 就是今天的本文.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耶和华对亚伯兰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 큰 상급이다. 我是你的盾牌，必大大的赏赐你. 이걸 말씀했단 말이죠. 就是见传达了这个内容. 그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어진 게 아닙니다. 就是那一刻亚伯拉罕没有相信. 내 방패와 내 상급은 아들입니다. 就是我的盾牌，我的赏赐是我的儿子. 아브라함은 머릿속에 늘 멀뚱한 줄 아세요? 亚伯拉罕脑海里时刻拥有什么? 가병 318명. 就是壮丁呢，三百一十八名. 아니야. 不是啊. 아들 한 명. 要有一名儿子. 이거였습니다. 就是这个. 여호와가 내 방패? 耶和华是我盾牌吗? 여호와가 내 상급? 耶和华是我的赏赐. 아들이야. 重点是儿子. 요게 딱 불신앙 들어가 본 거예요. 就是进入了这样的不信仰. 여러분이 머릿속에요. 되겠나? 大家脑海想能行吗? 지금 얼마 어려운데. 现在好难啊.
지금 세상 나가면 되는 게 없는데. 시작하면 다 망하는데. 现在世上的人都在倒塌. 그게 믿음입니다. 那就是你们的信心. 하나님 불러가야 됩니까? 이걸 설명했잖아요. 神都呼召他了，说明了根源性祝福. 근데 아브라함 안 믿어지는 겁니다. 可是亚伯拉罕就是不相信. 거기서 뭐가 놉니까? 那里得出什么? 열매가 놉니다. 那里结出了果子. 체질 봐보세요. 大看一下体质.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神会一直等待大家，直到这个正确的刻印进入.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어보면 될 건데. 其实起初相信就好. 이래가지고 이 부르심이 안 되니까 이 불신앙 따라서 이 열매가요 체질이 막 굉장하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就是蒙召之后总是呢不信仰，所以呢得出这样的体质的果子. 여기서 오는 결과를 보세요. 那再看从这里得出的结果.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这非常的严重. 창세기 13장 1절 2절. 창세기 13장 1절.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就是罗德跟他同行. 못 버리는 겁니다. 没有呢放弃. 여러분 못 버리겠죠. 没能撇掉. 여러분의 생각. 你们的想法. 여러분 살았던 경험. 你们生活的经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거. 还有大家内心. 그 못 버리겠죠. 没有办法撇弃吧. 마치 그거 버리면 죽을 것 같죠. 本以为是否以为扔掉它就会死掉. 이 보세요. 大家看. 드디어 창세기 15장 9절 14절에. 창세기 15장 1到 9절.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려도. 늘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린 거예요. 就9到14节亚伯拉罕的心里边总是为了自己而献. 그 증거 봐보세요. 那看一下这个证据. 마지막에 새는 쫓겨지않았대. 就是那个鸟呢没有劈开. 그러니까 늘 아브라함 머릿속에 딴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因为亚伯拉罕的脑海里总是有着其他内容. 그 증거 봐보세요. 再看那个证据.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到16节. 드디어 하갈을 만나 가지고 거기서 이스마엘 낳습니다. 他见到了这个夏甲，然后在那里生了以实玛利. 여러분 이스마엘 아시죠? 大家知道以实玛利. 이라크 후손입니다. 他是呢伊拉的후손. 이스마엘 후손이 이라크입니까? 就是他们的后裔呢，就是伊拉克. 거기서 나온 유명한 인물이 사담 후세인입니다. 就是在那里出现的最重要人物就是萨达. 지금 비행기 잡아가지고 와보세요. 같이 자폭에 죽는 그 나라입니다. 就是劫持飞机呢冲撞恐怖事件的国家就是那里. 오늘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됩니다. 今天你们一定要持定. 언약적 축복이 뭡니까? 应许性祝福是什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자마자 이걸 주셨다니까요. 就是神呼召各位的那一刻就已经给了这个祝福. 근데 우리는 여기 너무 오래 살았어요. 可是我们在这里面活得太久. 그게 막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就不断的凸显这种不信仰. 여러분 머릿속에요. 아, 내가 여기 가야 되냐? 저 가야 되냐? 大家脑海想，我应该去这还是那儿？ 내가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我应该做这还是做那儿？ 아닙니다. 아,不是的. 그리스도 오면 됩니다. 只要基督就可以.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이상하고 부모가 아무리 이상해도 괜찮아요. 即便你们的父母丈夫很怪也没关系. 여러분이 살면 돼요. 只要你们自己活起来就好. 아멘. 아멘. 여러분 언약 잡으라니까요. 大家持定应许吧. 행동을 잡지 말고 언약을 잡으라 합니까? 不要持定行为，而是要持定应许.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딱 가지고 두 번째 가 보세요. 大家持定这个，再看第二点. 어떻게 이제 하면 되겠습니까? 那如何做呢? 복음은 끝났으니까요. 福音都解决了. 자, 여러분이 이 대표적인 축복을 이 찾아내라니까요. 大家要找出代表性的祝福. 요 언약에서 여러분이 대표적인 축복을 찾는 겁니다. 要在这应许里面找出代表性的祝福. 어떤 대표적인 축복입니까? 那什么样的代表性祝福呢? 대표적인 말씀을 잡으세요. 要指定代表性的话语. 여러분이 대표적인 말씀을 잡으라. 要指定代表性的话语. 그게 교회 광고입니다. 那就是教会的通告. 창세기 12장 1절 4절 봐보세요. 창세기 12장 1到 4절. 이 말씀을 잡으라. 要指定这个话语.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对亚伯兰说了. 너는 너의 본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你要离开本地本族父家.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往我所指示你的地.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겠다. 我必使你成为大国.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凡祝福你的，我必祝福他.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地上的万族都要因你. 이게 여러분 겁니다. 这就是各位的. 그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라니까요. 要持定神赐予各位的话语. 그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 이름 아닙니까? 那不就是这个吗? 창세기 15장 1절에 창세기 15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对亚伯兰说了.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大家要持定神的话语. 자꾸 여러분 행동 잡지 말고요. 大家不要注重这样的行为. 이 사람이 어떻다더라? 哦，这个人怎样? 누가 어떻다더라? 谁又咋样? 확인해 봤습니까? 大家都确认了吗? 확인도 안 해보고 누가 그렇다던데? 都没有确认就那样认为.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如果话语说是那样就是那样. 나는 우리 장로님들요 정말 존경하거든요. 我非常尊敬我们教会的长老. 너무 하는 거 봤습니까? 你们看到过他们说别人坏话吗? 여러분 장로님들 같이 쭉 여러분이 같이 식사한다 같이 모이잖아요. 大家和长老们有机会一起用餐. 제가 느낀 겁니다. 是我深切感受到的. 복음이 분명. 안 하는 사람이 장로님들 같이 밥을 먹으면요 재미가 없습니다. 如果福音不明确的人和长老们一起用餐就觉得毫无意义. 제발 잘 들어봐요. 大家仔细听啊. 이거 혹시 장로님들하고 이제 우리 대청이 참 잘했어요. 我们大学青年做的特别好. 10월 첫 주간에 대청에서 장로님들께 요청했다더라고요. 就十月第一周，大学青年邀请长老们. 우리 장로님들하고 청들하고 다이다를 한번 붙자. 就是我们可以来做一次. 이래가지고 날짜를 잡은 거요. 他们已经定了时间见面. 1박 2일로 다이다에 붙었다. 就是两天一夜.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就长老们，你拥有的这个应许呢，给我们吧. 참 대청 잘했어요. 大学青年做的太好了. 그래서 이제 날을 잡아가지고 1박 2일 대청하고 장로님들 같이 이제 모임을 하잖아요. 就是两天一夜呢，大学青年和长老们见面聚会. 아마 여러분 그 가가지고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 색깔 드러내지 마세요. 就是大家呢去了那里可别露馅. 복음이 분명 안 하면 이 장로님들 같이 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如果不明确福音，那么和长老们在一起就好. 같이 있으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他们在一起都做什么？ 말씀 프로그램. 一直做话语论坛. 복음 프로그램입니다. 福音论坛. 근데 그걸 여러분이 계속 들으려 그러면요. 大家想要持续听. 이게 내가 복음이 분명하면 그게 재미가 없다니까. 如果福音不明确，听起来就觉得无趣. 해봐보세요. 大家可以尝试.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신앙 말 들은 적이 없습니다. 我从来都没听他们说过不信仰. 지금까지 장로님들 자고 일을 잡게 했습니까? 至今为止，我和长老们做了很多事. 단 한 번도 내가 장로님들하고 갈등이나 싸운 적이 없습니다. 从未与长老们产生矛盾和争吵. 이건 인기잖아요. 这不很难的呀. 내가 말씀 붙잡고 이분들이 말씀을 잡은 거야. 就是我持定了话语，他们也持定了话语. 어떤 거냐? 창세기 17장 5절에 보세요. 창세기 17장 5절. 네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你的名字不再叫亚伯兰，叫亚伯拉罕.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你必成为列国之父. 이거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这就是代表性的话语. 여러분 지금 이래 됩니까? 저래 됩니까? 그 거짓말이 안 합니까? 这样还是那样，那都骗人的。 여러분이 언약 속에서 대표적인 말씀을 딱 붙잡아라. 你们呢要在应许性的祝福里面持定代表性的话语。 자, 말씀 맞으면 하는 겁니다. 只要话语正确就做。 여러분 절대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무겁게 잡지 마세요. 大家这次领受的话语不要太沉重。 그냥 제가 간증을 해볼게요. 我做个见证。 제가 저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망경동에 있는 진주 남교 출신입니다. 중3 마치고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그 교회를 갔어요. 我初三毕业上高中的时候去了那间教会. 그럼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那教会不是我开拓的. 갔는데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교회였습니다. 他是呢大韩耶稣教长老中的合同派. 저희를 지도하던 목사님은 고신철 목사님이에요. 就是指导我们的牧师是高神. 뭐 고신하고 합동 같은 교단이니까. 就因为高神和合同都是一个教派.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신증인데 고신대학을 안 가고 합동신학교를 간 거예요. 就这位呢，他是呢高神派的，但是他没去高神神学校，而去了合同派的神学校. 그래서 이분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我去了他们教会. 가니까 교인이 한 80명. 我去的时候，当时圣徒有80人. 100명 되겠던가? 大概80到100人. 그러다가요, 1년쯤 지났는데. 뭔 종이를 하나 주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를 압니까? 그래가지고 옆에 바로 교회 옆에 있는 논을 500평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건축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좁으니까 이제 해야죠. 그래서 이제 종이를 쭉 나눠줘요. 거기 보니까 그게 벌써 40제입니다. 50원, 100원, 150원, 200원, 250원 이렇게 쫙 이게 써다.
就是那里呢有奉献的金额三五十一百三百 흥금할 만큼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걸 내라는 거예요. 就是你能奉献多少呢？圈一下，然后交给我们. 내가 이게 안 믿거든. 那时候我哪知道这些？ 나는 그때 아, 내 목사 해야 되겠다. 那时候我也没想我成牧师。 아, 참 목사하면 참 좋겠다. 要成为牧师。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其实我当时觉得挺好。 광고를 봤어요. 我看了这个公告。 나도 모르게 500만을 작정한 거예요. 但是我也是不知不觉就与 决定奉献500万.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보상금을 500만 원 받았습니다. 我的父亲去世呢，拿到了补偿金500万. 그까지 우리 어머니가 집을 지었습니다. 拿着那个呢，他们建房子. 그럼 집 한 채 값이겠죠? 那就是一座房子的价钱. 그럼 지금은 생각을 해보세요. 那大家想一想. 그럼 내가 작정하니까 돈이 있습니까? 我决定奉献500万，哪有钱呢？ 아니 고등학교 2학년 돈이 500만 원 어디 있어요? 就高二的学生哪有500万？ 그럼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我就仔细了思考. 헌금을 해야 되는데. 那要奉献. 여러분 제가 그 중1 때부터 술 담배를 해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마음먹거든요. 就是我到了就是初中到了高中我就决定努力学习. 내 나름대로 집, 교회, 학교, 학교, 교회, 집 이렇게 살았습니다. 我的生活就是那三点一线：家、教会、学校、学校、教会。 제 나름대로. 这是我的生活. 그래가지고 뭐 하면은 막 외워가지고 그냥 시험치고. 如果做什么我都会背诵下来考试. 그러니까 학교가 좀 공부를 못하는 학교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전교 뭐 5등. 팔뜨기라는 거예요. 就是我那样努力的学习嘛，就能拿到全校的前五。 나 깜짝 놀랐어요. 我真的很。 애들이 공부를 안 하나? 他们都不学习吗？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는 뭐 여기 여동네 있는 뭐 경상대학교나 뭐 마산의 경남대학교나 뭐 부산의 학교를 가라 이러는 거예요. 然后建议我呢上这边的경상或者马산的庆南大学。 근데 내가 작정해도 갈 수 있습니까? 但是我都决定。 그래서 내가 결단한 겁니다. 所以我下决断。 좋다. 나는 그러면 대학 안 간다. 好的，那我就不上大学了。 나는 돈 벌러 간다. 我要去赚钱。 돈을 벌어야 내가 작정 헌금할 거 아닙니까? 因为赚钱我才能交齐这个奉献金。 그래서 대학 학력고사 시험 치는 그날 저는 일하러 갔습니다. 那我就是高三考试那天我去。 가면서 저는 야간 신학을 갔습니다. 就是我考试我去工作同时上了夜间。 야간 신학을 하면서 낮에 일했습니다. 就是晚上上神学校白天工作。 월급을 6만 8천을 주더라고요. 就工资他给我68000。 노란 봉투에 넣어가지고. 放入到那个黄色的。 그래서 사장님께 사장님 봉투를 3개 재주십시오. 我跟那个老板说给我3个。 풀을 딱 붙이가 주거든요. 就是他会呢都粘上交。 주기 전에 6,800원 11조. 就6,800是十分之一。 6,800원 건축원금. 6,800是建筑分。 이게 언제 갚습니까? 那这样啥时候能付？ 1년 해봤자 68,000원인데. 就是一天工资才68000。 이렇게 1년 동안 하고 군대를 간 거야. 那我这样之后一年之后去当兵。 군대 갔다가 제대하니까 80만 줘, 80만 원. 就是参军入伍结束之后呢，有80万。 월급을. 그것도 열심히 그러니까 100만 원 주더라고요. 就是努力一点呢，就给100万。 그래가지고 써도 안 하고 그걸 전부 다 하나님께 헌금을 다 했습니다. 我呢都没有零花，拿着这个全部奉献了。 그래 저는 뭐 이렇게 장례 갈 때요, 뭐 옷을 사고 한 개도 못했습니다. 就是我结婚的时候从来都没买新衣服。 있어야 하죠. 没钱买呢。 뭐 신발을 사는데 옷 한 개도 그냥 못했어요. 鞋子也是从来没买新的。 싹 다 하나님께 내놓고 내가 이제 부산에 我全都奉献给神，然后去釜山。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那我再讲一下. 여러분 제가 망했습니까? 那大家看我失败了吗? 내가 여러분 지금 헌금하는 이야기입니까? 难道我在强调让大家奉献? 어떤 사람들은요 건축을 평생 아무도 못 합니다. 有些人呢一生都不能建堂. 제가 이제 모르고 간 교회가 부산 영도 청학동에 청학교를 간 거예요. 就我呢第我去的 교회有一家就是 두 가지를 체험했어요. 하나는 거기서 나라방을 만났고 거기서 그게 건축을 한 거예요. 那非常感谢的是我在那里见到了马可罗第二是呢他那里建堂 기가 차죠. 多么美妙. 그래서 옮긴 교회가 되냐면은 저 여기 이제 여기 서울에 있는 세계보험교회를 갔어요. 然后我去的教会就是首尔世界福音教会. 근데 거기서 지혜교에서 만났잖아요. 那我在那里也是. 그 지혜교에서 그때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어요. 那时候就是中学. 那 그때 이제 그 청년 담당은 강호사였거든요. 那个确实是那个时候我是。 그것도 그래서 건축을 봤단 말이야. 那里呢也建堂了。 안양동부에서 건축을 봤단 말이야. 去了安阳东部也是建堂。 내가 또 오산 와서 건축을 지금 두 번째 합니다. 来到乌山第二次也是建堂。 나는 너무 축복받았죠. 我觉得我实在太蒙福了。 여러분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现在都没结束.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나는 저 예원교회 정은대 목사님 압니다. 我认识耶稣教会的丁牧师. 그분이 부산 출신입니다. 他是出生于釜山. 이분이요 사업을 해가지고 부산 순례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就是他赚钱呢建立了釜山순례教会.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헌금을 다 하고 이분이 저 서울에 강수로 가가지고 개척 안 했습니까? 就是他在那里奉献完之后去了首尔江西然后在那里建堂. 솔직히 해볼까요? 开拓教会. 임마누엘 서울 부산 다 합친보다 더 큽니다. 就是那个燕苑教会呢比以马内利首尔和以马内利釜山. 저는 사람들이 뭐 이상한데 나는 알거든 그분을요. 其实我非常了解他. 복을 받았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在这里并不是说他是否蒙福了. 여러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重要的是你们是谁. 여러분은 대표적인 말씀을 잡으라니까요. 你们要持定代表性的话语. 그 말씀에 이끌리고 가는 거예요. 你们要受这个话语的牵引. 지금 내가 있다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现在重要的是不是我有没有. 여러분이 대표적인 말씀 가지고 대표적인 기도를 찾는 겁니다. 大家拿着代表性的话语持定代表性的祷告. 딱 잡고요. 하루 한번 하세요. 就持定一天一次. 창세기 13장 18절. 창세기 13장 18절. 욕을 잡고 안 돼도 여섯 개 들어가라니까. 就即便持定这个不行也要进入到这里. 창세기 14장 13절. 창세기 14장 13절.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을 때. 就亚伯拉罕在亚摩利橡树之下.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 있을 때. 亚伯拉罕在亚摩利橡树之下的时候. 거기서 뭐 했습니까? 在那里做了什么? 말씀을 잡고 기도 시작한 겁니다. 他们在那里了开始持定话语祷告. 자, 세 번째 보세요. 第三. 대표적인 전도입니다. 就是代表性的传道. 이게 증거죠. 这就是证据. 창세기 14장 1절 24절에. 创世纪 14장 1到 24节. 멜기세덱에게 11절 드는 거 봐보세요. 他向麦基洗德献了十分之一. 18장 17절 21절에. 18장 17到 21节.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예고합니다. 预告了索多玛俄摩拉的灭亡. 17절에 봐보세요. 看一下 17节.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을 내가 숨기겠냐? 我不会向亚伯拉罕隐瞒我要做的事儿. 창세기 21절 19절에. 创世纪 22章 1到 19节.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인자你的后裔天下万民必蒙福.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你的后裔必得仇敌的城门. 저는 아무 걱정 안 합니다. 我真的一无挂虑. 앞으로 저와 우리 후손도 어떻게 된가 한번 두고 봐보세요. 你们走着瞧看一下我与我们的后代.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후손이 어떻게 될까 두고 볼 겁니다. 我会走着瞧看我们长老的后代们怎么样. 자,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면 요걸 딱 가지는데 네 가지 축복이죠. 那指定这个呢，领到四样祝福。 복의 근원. 福的 근원. 아브라함 개인입니다. 亚伯拉罕 个人. 그죠. 복음과 신분과 사명이죠. 福音 신분 使命. 그죠. 아브라함 주신 거. 神赐予亚伯拉罕. 굉장하죠, 그죠. 非常的奇妙. 두 번째 봐보세요. 第二. 샘 근원입니다. 活水的 근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과 그 가정입니다. 就是神祝福了他的以撒就是家庭. 여러분 이거 보고 가라니까요. 大家要展望这个去行. 우리는 지금 다 보고 갑니다. 我们都是展望这些前行. 여러분과 저는 딱 한번 봐보세요 지금까지. 大家看一下我与各位. 아브라함 망했습니까? 亚伯拉罕败亡了吗? 아닙니다. 没有. 신분과 구원과 사명. 身份救恩使命. 이삭과 보세요. 看一下 이삭. 20장 19절에. 在19节. 땅을 봤는데 샘 근을 바쁜 거예요. 就他挖地了就是活水井. 나는 압니다. 我非常清楚. 가만 앉아가지고 우리 후손들이요 응답받아요. 我们的后代必能蒙到这个应. 왜 제가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인지 아세요? 为什么我要培养福音精英、福音总统、福音成功人士? 그래 놓을 거니까. 因为这些必领到. 세 번째 보세요. 第三. 전도 근원입니다. 就是传道. 야곱의 가정이죠. 就是雅各的家庭. 열두 지파. 就是设立十二支派. 끝났어요. 真的都结束了. 보세요. 지역과 민족. 就是地区民族. 우리가 이걸 안 믿으면 뭐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如果我们不相信这些，干嘛过信仰生活？ 네 번째 보세요. 第四. 선교 근원입니다. 就是宣教 근원. 전 세계. 全世界. 요셉. 约瑟. 정복. 征服. 강대국 보세요. 강성국가. 됐죠.
여러분 일부 때는 은약을 딱 붙잡으세요. 一步的手一定要持定应许. 근원적인 축복이 내 것이다. 根源性的祝福是我的. 됐습니까? 可以了吗? 나는 근원적인 축복의 주역이다. 我是根源性祝福的主角. 이게요 의심이 딱 들어봐야 돼요. 这个呢一定要持定应许. 여러분 자신 보고 이야기하세요. 你们要祝福自己. 나는 근원적인 축복의 주역이다. 我是根源性祝福的主角. 옆 사람 보고 딱 이렇게 말해 축복하세요. 근원적인 축복이 당신 것입니다. 祝福身边的人根源性的祝福就是你的. 승리할 것입니다. 大家必得胜. 기분 좋죠? 是不是很高兴? 기분 좋아야 돼요. 一定要开心. 저는 막 너무 좋습니다. 我觉得实在太好了. 기도하겠습니다. 我们祷告.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感谢神的恩惠.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求神借着圣灵得享荣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奉耶稣的名祷告. 아멘.